회식은 대결. 테스트 항목은 남성미를. 남성미. 야, 머랭치기 이게 남성미. 머랭치기가 남성미야? 야, 그래도 일단, 아, 그래서 팔거더라고, 이거. 팔 씨름을 하는 동안 여성 스태프들이 여기 앉아서 여러분의 팔 근육의 어떤 근질과 캐릭터에 집중하는 표정 등 누가 가장 남성미가 넘치는지 투표를 했는데 투표 결과 한번 공개해주세요. 어? 네? 아, 아까 그거랑 표가 엉뚱 거였어요? If you want a lover. 뒤집어, 뒤집어. 우와! 난 뭐야? 우와! 야! 야! 왜 많이 웃었는데? 와, 나 대표야! 아, 너는 누군지 궁금하네. 진짜. 김종민이 많이 붙어있네. 와, 몇 개? 압도적이네. 이게 힘보다 딱 벗었을 때 이 어깨였나 봐. 근육이 어떤. 그래서 자꾸 벗으라고 했구나. 마지막으로. 양파 많이 먹기에 숨은 테스트 항목은 순구욕. 아, 순구욕 좋았죠. 근데 나는 양파를 맛만 본 건데. 김준호 씨는 나머지 4개의 모든 분야에서 전 종목이 가장 저조한 분이었죠. 유일하게 저조하지 않았던 과목이 예, 양파 먹기였어요. 또 참석을 안 했습니다. KBS